제가 한번 코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고 여기죠? 이렇게 이걸 타고 이렇게 여기 공원으로 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새로 나오는 공원인데 교주공원이라고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표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가 되고요. 이렇게 이게 표를 몇 장 살 건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장을 사볼게요. 그다음에 이걸 누릅니다. 이거는 QR코드 스캔인데 스캔을 통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표가 나오죠? 이러면 이제 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강력한 아저씨가 있고 여기 일단 검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맞추고 나왔고 이제 표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하죠? 이거 그리고 열립니다. 되게 한국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TV도 있는 거 보면은 안내 요원도 있고요. 좀만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차가 옵니다. 이렇게 안내 요원을 끊어주시고 문 열립니다. 이게 중국의 지하철입니다. 좀 조용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로 가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라선 가는 곳 나오죠? 저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다 파라선으로 가는 곳 같거든요?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제 여기로 갈아타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네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41분이고 이제 도착하려면 2분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됐고요. 저 매장. 자, 이런 곳. 사람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도착할 때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교주공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가봅시다. 자, 오, 여긴 또 약간 색다른 느낌이죠? 이제 여기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출구 보이시죠? 여기 비행기 표시 뜨죠? 이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카드 아빠 카드. 안 되지. 아, 여기 넣는 거구나. 돈 됩니다. 할게. 여기 돈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텅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항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한국어로도 적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쉽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교주공항입니다. 네,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되게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뭐 되게 약간 인천공항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넓습니다. 되게 넓죠? 게이트도 이렇게 많고 A, B, C, D, E, F, G 이렇게 R까지 있네요. R까지. 여기 식당이 있긴 한데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다 닫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못 가는 것 같아요. 맨 위에 출국장을 봐봤고요. 이제는 그 밑에 2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다 닫혀서 가지고 내려와 봤는데 유난히 이제 맥도날드만 열려있네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뭐 좀 먹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또 지하철 타고 가겠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아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었지만 저는 영상을 통하여 제가 살고 있는 중국 청도에서 그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류팅공항이 교주로 이전되고 국제공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과 얼마 전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지하철을 이용해서 쉽게 공항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올해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한 지 30주년인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계속 발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짜요! 중국 화이팅!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